오늘은 비싸다는 금치로 벌써 겉절이 하실 거예요? 네. 쌈싸 먹고 길쭉한 쌈싸 먹고 조금 더 내는 또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저거는 그지? 야 너 좋아. 아 지금 야 이건 너 거다. 네. 아니야 오서리도 없어. 옷을 하나 가져가세요. 어 그래요? 저거 예, 키친타올이 없어요. 야, 와, 지금. 아, 너 맛있게 좀 해라. 이게 고냉지 배추죠, 고냉지 배추. 천백꽂이에서. 천백꽂이에서 뜯어온 배차. 배차. 아, 배차. 무슨 배추는 없어. 소금에서. 이거는 쌈싸 먹으니까 싸서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저거요. 뭐? 삶아서. 이거? 삶으려고. 삶기도 할 거야, 먹어야지. 아니, 그냥 좀 먹고. 삶아를 좋아하지. 오늘은 삶으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 내 말은 아까 그거는 시푸른 거 삶아가지고 물에 부쳐 먹는 거. 뭐야 노란 거. 자, 이거 다 썼대. 이거 아니 일단 이거 나가는 게 필요한 거. 사기 갔다가 아니 물에 넣고. 자, 저거 안 할 거야? 뭐? 좀 버리지 말고. 이제 지금 뭐 이거 해서 이거. 가지. 지금 뭐에 먹는 다 이거 찍고 있는데 고랭지 배추로 천백꽂이? 천백꽂이에서 자란 고랭지 배추입니다. 삼둥산 지금 겉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좀 더 넣을까요? 저 우리 요리사님 전반도 양파 넣고요. 양파 넣고. 마늘. 뭐 쉽네. 세상 쉽네. 다 때려 넣고 그냥 버무리면 되네. 이 살림을 네. 이분이 친정이 어머니한테 배운 게 아니고 신랑한테 배웠대. 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너무 요리사가? 멸치 액젓이? 아니요 요리사니까 아니고. 그저 원래 요리사가 아니에요. 아니지. 네. 집에서 집밥 해먹는 대신 네. 집에서 해먹듯이 해먹는 거예요. 네. 지금 파 마늘 양파 이렇게 넣고 지금 저거만 넣었어요. 이제 버무려 이제. 임 선생 뭐 해? 괜찮아 이 부병에도 쪼짜로 가도 돼. 파가 막 도망가네. 아, 도망가? 그 넣지만 안 넣지. 안 넣어. 그걸 왜 넣어. 참. 오, 군침이 도네요. 그러니까. 그 깨를 안 넣나, 통깨? 아, 통깨 넣어야죠, 맞아. 맞아, 지금. 맞아. 통깨 다, 다 버무려야지. 응. 그래도 지금부터 넣어야 돼. 그래야 고루고루 버무려져. 아, 잘한다. 여보라. 올로 가서 우측 찍어, 대놓고. 고춧가루가 조금 더 있으면 그치? 그치? 원래 그 파란 게 있으면 고춧가루 더 들어가야 돼. 됐지? 더 넣어. 안 돼. 너무 빨개도 안 돼. 그래서 고마면 넣어도 돼. 약도 많이 치는 고추 많이 안 넣어도 돼. 그치? 우리 옆집 아저씨가 아예 더 넣어야 돼. 옆집 아저씨가 그거요. 고춧가루 공장을 해. 고추. 그 저기 우라정. 아 우라정. 팍팍 넣이 팍팍. 팍팍. 이 누구야 그분이? 이희준님. 이희준 씨죠. 자 간 보세요. 간 좀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 간 좀 보세요. 네. 뭘로 드릴까? 아이고 아무거나 먹어보죠.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자 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교수님 안 되셔? 뭐 여기는 맞는데. 야. 약간 이름 부르지 말고. 네. 촬영하는데. 네. 여기는 맞아. 여기요. 제가 먹어 보겠습니다. 외추가 엄청 고소하고 너무 안 돼. 그거 뭐. 지금 딱 맞아요. 깨만 넣어. 이제 깨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배추가 여기 달어? 배추가 엄청 고소해. 맛있다. 고소해. 고소네.
지금 여기는 설탕도 안 넣었어요. 근데 설탕을 왜 넣었나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 액젓을 조금 넣으면 안 돼. 넣었어요 지금. 간대요. 여기서 더 넣으면 짜. 김치가 액젓을 넣으면. 잠깐만요. 뭐? 깨부생이. 깨부생이 아니다. 깨자. 통깨자. 원래 통깨 넣어야 되는데 깨부생이 넣으면 안 돼. 깨부생이 넣으면 안 돼. 통깨 있잖아. 지금 넣었어요. 자꾸만 손이 가지요. 고소하다. 배추가 고소하니까. 김치가 진짜 맛있네. 배추가 맛있는 거야. 배추가 맛있는 거야. 이런 배추는 어디가 사지? 이거 삼동산 천백꼬지 가면 팔아요. 천백꼬지 가서. 천백꼬지. 네. 거기 언제 가요? 가면 저 좀 데려가세요. 바로. 꼭 따라갈 거래요? 예. 아유, 갔다 오자. 응? 또? 아니, 아니. 우리가 뭐, 우리 지인이 하나 살아. 그래요? 예. 저도 데리고 가세요. 아주 파래, 파래. 됐어. 아니, 가서 사가지고 오게.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거기는. 팔지 않으면 어떻게 갖고 왔어, 이거? 얻어왔지. 안 팔고 그러면 저에 얻어와요? 아니, 아무나도 안 주지.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야. 다 이제. 귀한 거. 자, 이제 오늘. 네, 맛있어요. 배추 진짜 맛있어요. 배추 고생하셨어요. 끝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가서 저기 접시 하나 주세요. 먹을 거 담아 놓을게. 자. 아니, 거기 말고. 그대? 너무 커. 오늘 밥은 여기서 먹어요. 상에서 먹지만. 자, 조금씩 가져가요. 네. 고. 됐어요. 선생님. 아, 여기 두 군데 되나? 늦은 거 조금씩 가져가고. 네, 한 조금 되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잘려?